땅끝마을 해남은 따뜻한 기후 덕에 겨울 배추로 유명한데요. 이쁘게, 바쁘게 공장 마음에 잘한다. 난데없이 배추밭에서 공연이 한창입니다. 아빠 카메라 보고 해야지. 매일 시끌벅적한 홍규 씨네 가족. 올해로 귀농 3년 차랍니다. 근데 여배는 내 어떤 게 이뻐 보일까? 얼굴. 끝? 넌 너무 착해. 배추가 이뻐, 내가 이뻐? 응?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아이고. 배추가 이쁘다고? 어. 선택은 네가 한 거니까. 아, 함께 후회를 안 하겠어, 잘하라고. 김장철을 맞아 한창 바쁜 홍규 씨네 부부. 부부의 배추 전쟁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따뜻한 해양성 기후 덕에 전국 최대양의 겨울 배추를 생산하는 해남. 특히 붉은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 배추는 미네랄이 풍부해 당도가 높고 아삭하고 단맛이 일품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배추 너가 했어? 내가 했지. 잘했네. 어? 올해 잘됐네. 맞아? 응? 그렇지. 응? 빨리 빨리 좀 해. 언제 다 할래? 오늘. 네가 다 할 거잖아. 본격적인 김장철에 부부도 바빠졌습니다. 한 방에 쳐야지. 이거 쌈배추 그렇게 많이 치면 점심에 먹으라. 점심에 먹으라고. 점심에 먹으라고. 너 엄마가 알았으면 너 쌍용 먹었어. 점심에 먹으면 되지. 점심에 쌈 따 먹으면 되지. 배추가 이뻐, 내가 이뻐? 응?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아이고. 배추가 이쁘다고? 어. 야, 이게 임마, 어? 세훈이, 서현이, 서현이, 어? 나 뭐야, 집에 가면 되겠네?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나 집에 가면 돼? 아이, 네가 더 이쁘지. 3년 전 귀농한 홍규 씨 부부는 부모님과 함께 약 3만 3천 제곱미터의 땅에 겨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배추 양은 무려 200만 포기. 11월 초부터 시작한 수확은 12월 중순이 되어야 끝이 난다네요. 기가 막히게 좋구만. 기가 막히지, 해수가. 먹어봐. 반대가 안 나고. 설탕이다, 설탕. 된장도 필요 없다, 이건. 쌈장도 필요가 없어. 이거 한 지, 이거 우리가 3년 됐나? 응, 3년. 우리가 3년이니까. 근데 해수 너무 발전이 없어? 야, 우리가 한 30년도 넘었다. 너랑 만 안지가. 그렇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징글징글하네. 내가 더 징글징글한데? 징글징글한데? 어우, 근데 여배는 내 어떤 게 이뻐 보였어? 20대 중반 때부터인가 이제 명절 때 내려가면은 네가 보이더라? 나는 거들떠 나갔잖아. 아예 생각이 없었다고? 응. 아예? 아, 키가 작아서? 키? 언제 클까? 갑자기 가라. 얼마 차이? 내가 비슷해. 내가 아니야, 조금 커. 내가 1cm 커. 어차피 너의 선택이야. 내가 물론 처음에 너를, 어? 너한테 대시를 하긴 했지만 너는 어차피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너무 엉겨 붙였어. 네. 농사 안 시킨다 그래갖고 꼬셨다가 내가 그때 배추 썰고 있네. 아, 그래. 아, 이 그래. 운동 삼아, 재미 삼아 하는 거지. 눈만 마주치면 티격태격. 하지만 힘든 농사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했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매일 배송 보낼 양을 수확하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곤 한다는데요.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홍규 씨 부모님. 아들아, 밀크 잘 따고 있냐? 근데 여기는 너무 좋은데, 아빠? 아들 농사지이라 고생했다. 잘 만들었다. 밀크. 아니, 아빠가 하나 안 들어만 한 건데 뭐. 아주 꽉꽉 잘 찼군. 이렇게 보면 날씬다, 날씬. 그렇게 하고 넌 엄마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 그러면. 아니, 파란 건 안 잘라야 되고. 형아, 이렇게 해갖고, 벗겨갖고, 이렇게 딱 벗겨갖고, 형님. 응. 이렇게 딱 벗겨갖고. 자, 오늘 딱 버릴놈 이렇게. 이렇게 딱 까먹고. 까고. 섞이고. 흙이 달리면 안 되고. 아. 그렇게 일암시로 밥암시로 애기 김시로 세 명 애기도 손이나 김시로 고생 많이 하지라. 배추가 좋은 게 힘내 갖고 잘해. 네. 잘해야죠. 처음엔 귀농하겠다는 아들 홍규 씨를 반대했었던 부모님.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부부는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요. 3년 전까지 인천에서 살았던 부부. 홍규 씨는 금속업체에서, 아내 혜숙 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 초반부터 늘 귀농에 대한 꿈을 품어왔던 홍규 씨. 자신들처럼 자식도 힘들게 농사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려 반대하셨던 부모님. 홍규 씨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귀농에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귀농 후 남다른 행복을 찾았습니다. 쑥 올려. 여기도 올려야지, 바보야. 거기 여기까지 땡길래, 니가. 어? 아, 진짜 무겁다. 이거 허리 아작나겠는데? 이 머리 맞추고 싶어도 안 돼. 이제 하고 싶은 쉬어야 되겠네. 너지는 이제 한 20개 던졌거든. 육아로 바쁘던 아내가 본격적으로 농사에 함께한 건 올해가 처음인데요. 왜? 나와. 네가 재보게? 어. 네가 가져와, 네가. 야, 뭐야, 이거 밟고 올라갈 데도 없어? 거기 있잖아, 뒤에. 줘? 어. 너는 사정없이 주지. 야, 너무 사정없이 주는데? 아이, 진짜! 천천히 해! 울고 자른다! 왜? 옳지! 헐! 신장 이러고 하던가! 됐어. 나 내려줘야지. 내려와. 내려와. 내가 그러고 내 어깨를. 힘들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수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출해질 시간인데요. 고기 삶았어요. 또? 다 먹었어. 고추장 있다? 있다. 배추 갖고 왔냐, 저거? 아니, 갖고 와. 이거 잘라. 홍규 씨네 식탁에선 매끼 배추가 빠지지 않는다네요. 잘 익은 배추 김치는 기본. 배추 쌈에 금방 만든 배추 겉절이까지 진수성찬입니다. 해남 배추는 첫 서리를 맞은 이후 당도가 가장 올라가 이맘때가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배추 한 입이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네요. 배추 맛 괜찮아요, 아버지? 맛있다. 그래? 진짜 나고 맛있다, 진짜. 이제 전에 아버지랑 할 때도 물론 이제 비료를 할지 체계적으로 잘했지만 그냥 네가 또 하니까
그 영양제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배추가 달다. 야. 엄마는 맛있지. 진짜 가고 응? 맛있다. 뭐 괜찮아지 좋지 지금. 네 좋아요. 그때 배추 자르는 거 힘든데요. 아 절이는 거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아. 한번 저 만약에 안 내려 저 비농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비농 안 했으면 이제 농사를 은퇴를 해야지. 은퇴하고 이제 낙지 되는 거.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네가 아버지 노후를 망쳤지. 조금 인정해. 얼른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아버지 옛날로 되돌려놔. 남자야.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일당 챙겨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안 줄래? 그래야지. 홍규 씨 부부의 하루 일과는 배추 수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30년 동안 배추만 팔아왔던 부모님. 홍규 씨가 귀농을 하면서부터 절임 배추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됐어. 한번 또 뭐야? 여기 바지가 올라간다고. 배추를. 땡 여봐라 여기 봐라. 됐잖아. 에이야 짧아. 됐어. 수확량의 90% 이상을 절임 배추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정확하게 나야겠다. 응, 저보단 잘할 것 같은데. 오, 옛날에 이거 칼로 다 했는데, 아버지 하실 때. 그때 아버지 하실 때 이거 없었는데. 오, 역시 좋네. 홍규 씨 제안 덕에 일손을 덜었답니다. 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 이것도 큰데, 이거 크잖아. 걸려줘, 걸려. 나 이거 봐, 이거 봐. 고고하고 고고. 나 잘해? 가운데 너 정확하게 아주 잘하고만. 나 원래 잘해. 난 원래 잘해. 안 했던 거 처음 할 때 이거 응. 공장 세우면서도 유지하기 힘들었지, 계속 고생하고. 맞아, 너 나 아니었어, 너 못했다. 어, 그런 거 인정하지. 맞아. 그런 말을 잘 되냐, 내 말은. 응?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어, 그래도 2년째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시작이니까 뭐 한 3년, 4년, 5년 뭐 그정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이제 그래 잘 하고 있어. 일하고만 하면 돼. 속도 이 정도. 절단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소금 절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간다! 카메라 좀 많이 쳐라보고. 네. 좀 탁팅해야 되지. 네. 어, 그렇게 잘 하구나. 응. 한두 번 이빨을. 네. 하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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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네. 아. 첫판 말에 첫판 한 번 숨이 안 죽어. 아. 그렇게 많이. 네. 엄마가 몇십 년. 엄마가 언제? 네. 절임 배추의 비결은 간수를 뺀 100% 신한 천일염이라고 하는데요. 어딜 그냥 던지는데. 찍기요. 던지는 것도 어려운데. 던지는 것도 기술이야. 던지는 게 더 어려운데. 선생님 잘해요? 어, 잘한다. 잘해, 잘해.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하죠. 야, 이 정도면 배추 괜찮으냐? 속도가 있는데. 이라고? 그래도 이거 해보니까 먹고 살지. 야, 서인이. 너 절임 배추 앞서 많이 팔아야 그 오빠가 온다고 하는데. 일단 또 크기나 사업을 다 골라놨는데. 이렇게 하루 동안 절인 양은 내일 배송 나갈 물량이랍니다. 하나 줄게. 오케이. 어. 좀. 어? 좀, 좀, 어.
어, 가. 같이, 예. 작업하는 동안 못 받은 주문 전화를 체크하는 아내. 네,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 네. 네, 좋은 걸로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송해야 할 양은 20kg 절임 배추 박스 200여 개. 오늘은 그나마 양이 적은 편이라네요. 혜수아, 이거 좀 잡아봐. 잠깐만. 빠진 물량이 없는지 체크하는 아내. 택배 마감 전까지 서둘러야 합니다. 고객과의 배송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분주해지는데요. 집에서 20여 분을 달려 시내로 가는 길. 온다. 저기는 누구네 거야? 문제삼촌아? 문제삼촌 아니야? 그지? 아닌데? 이게 좀 터져야 될 텐데. 추면 이제 터와. 그래, 이제 12월 달 거. 지금 주문은 언제 12월달 날짜 잡아서. 한 해 동안 흘린 땀을 보상받는 수확의 계절. 한 해 한 해 나아지고 있지만 홍규 씨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더 큰 결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곧 아이들이 학교할 시간입니다.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첫째와 둘째. 형우가 많이 필수 있어. 형우, 고맙습니다. 연습하고. 학교 연습하고 왔어? 응, 학교 연습하고. 우리 학교 연습했어. 학교 너도? 응. 아까 노래랑? 당연하지. 열심히 연습해. 엄마 보러 갈라니까. 응. 아빠도 보러 갈라니까. 아빠도 가야지. 보고 갈 거야? 그럼 오지 마. 나도 같이 가. 귀농한 후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막내도 하원했네요. 배추 가족답게 장난감도 배추입니다. 배추? 아. 야. 야. 아빠. 와, 맛없겠다. 까먹는다, 까먹으러 가. 야, 나는 배추 싫어하잖아. 먹지 마. 야, 참. 가서 아빠. 배추 심고 했잖아, 너도. 아빠. 자. 야채 싫단 말이야. 배추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밥 먹자. 나 금방 해줄게. 엄마.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아내 혜숙 씨가 오늘은 좀 색다른 요리를 준비 중이랍니다. 배추전과 함께하는 매콤달콤 양념 불고기. 누가? 잠깐만, 이거 잘라줘야 돼. 이거. 아빠, 뜨거운 게 좋아? 차가운 게 좋아? 어, 가위 좀 잘라줘. 줄게. 우와, 배추 모양이야. 먹어봐. 응? 네. 선이 배추 싫어한다 그랬지? 응. 봐봐. 근데 이거 고기는 먹잖아. 매운 거 고기 먹지. 근데 봐봐, 이렇게 싸잖아. 이렇게 싸서 먹잖아? 이거. 덜 매워. 아니, 안 매워. 그냥 배추가 막아주잖아, 매운 거를. 아, 먹어볼래? 아니야, 괜찮아. 매워도 돼. 다 일부러 그런 거잖아. 야, 아빠 말을 안 믿는 거 같아.
진짜 좀 요거만 먹어, 엄마. 안 맵다니까? 아, 아빠가 농사 지은 거잖아. 아니, 안 먹어. 알았어. 얘도 그냥 놔둬. 나 당돌한 둘째 덕에 홍규 씨 부부도 웃을 일이 더 많다네요. 너 커서 뭐 한다고 그랬어? 아이돌. 아이돌 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나중에 하지 말고. 아이돌은 날씬해, 뚱뚱해. 뚱날. 뚱날이 뭐? 뚱날이 어딨대? 날씬하고 뚱뚱하고. 뚱뚱한 사람이 어딨대? 뚱날. 뚱날이 어딨어? 나. 나 날씬한 반이다. 아니, 사회 생각했으면 우리가 축사를 했어야 되네. 밥은 다 먹었어? 내려와. 아. 배불리 먹었어? 좋아. 다 흘렸어. 말도 안 먹었어. 발에 묻었어? 어? 맛있어. 근데 내가 키운 감자야. 그래, 오빠도 같이 키웠어. 네? 네. 이제 놀고 있어, 선이는? 아이고. 아이고. 응, 선이 놀고 있어. 쪽쪽이. 놀러. 응. 물 마시고. 7시부터 시작되는 부부의 아침. 아침부터 절임 공장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주문량이 더 많은데요. 써! 두꺼운 부분에다 해야지. 그렇지! 어! 그런데 물이 넘쳤는데? 아이씨. 센서가 고장난 것 같은데? 해수관! 절임 공장에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 물탱크 센서가 고장난 상황. 난감하기만 한데요. 지금 물이 차있는데도 모다가 안 돌아서 수위 조절 이거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와서 조금 이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급히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홍규 씨. 이게 물이 찼어? 물 잘 나오기는 확인했어? 물 다 빠져버렸어. 예? 물이 다 빠져버렸어? 네. 선이 합성이 됐거나 그러진 않을까? 야, 빼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봐봐. 선이 꺾이잖아.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잖아. 넘치는데도 쟤는 도는데 얘는 안 돌더라고. 이거 이리 들르느냐고 다행인 것이? 건조 장가지 말했구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어. 자동이 떨어지잖아. 돼, 안 돼? 잘 됐구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가. 식사하시죠. 들어가 한번 가야지. 들어가, 선생님. 귀농 3년차 홍규 씨,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참 많고도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덕에 조금 한가로워진 오후. 그런데 홍규 씨 부부는 여전히 바쁩니다. 귀농 후 인터넷 판매까지 시작한 부부. 어? 리뷰 또 달렸네? 어제 받은 사람이구만. 어제 도착이었구만. 오늘 어제도 잘 들어갔는가 보다. 아씨, 날씨 더워갖고 누구했는데. 이게 봐, 쑥. 여기 봐. 여기도 36,900원. 어? 여기 지금 가격 내렸냐? 내렸다고 말했잖아. 41,000원이었어. 내렸다니까. 여기도 36,900원 아니었어, 이수가. 내가 봤을 때는 36,900원 할 필요도 없어. 딱 그냥 36,000원 끝. 그럼 기존 고객들은 다 그렇게 뭐 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아니, 우리가 경쟁력이 뭐가 있냐고. 기존 고객들도 없는 상황인데. 가격이 올리는 거는 쉬운데 내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 기다려.
이 가격이면은 어, 괜찮아. 우리도 아는데. 괜찮아 솔직히. 아는데 좀 기다리라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나랑 같이 한대? 아내 몰래 슬그머니 가격을 바꿔놓은 홍규 씨. 수 했어. 고. 아마 6천 원. 나 가야 돼 밭에. 어디래? 거치지 말고 간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진짜. 나 안 해 안 해. 그럼 너 혼자 해. 너 혼자. 한치의 양보 없는 동갑내기 부부의 배추 전쟁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